다시 교재를 볼까요? 우리가 이전에 이것을 데이터 이렇게 입력했었죠, 그죠? 다시 한번 RPL 해둡시다. 릴로드 하나 쓰면서 살았을 테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day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과 primary color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 두 개를 우리가 정의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정의한 겁니다. 이거 플러스 1이나 뭐 1이나 플러스나 이런 것들은 하스케일이 정의해 놓은 거고, 그죠? 그런 다음에 밑에 있는 몇 페이지인가요? 80페이지에 있는 이 동작을 여러분들이 방금 REPL 거기 속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펄트 이뉴미레이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여기다 그냥 그대로 정의를 해놨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데이는 만데이를 두고 위크엔드는 이렇게 둔 거예요. 잘 보시면은 데이터는 밸류는 불린도 그렇고 첫 글자를 대문자로 시작을 해요. 그죠? 밸류. 그죠? 첫 글자를 다 대문자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데이터의 명칭도 마찬가지 대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다 대문자예요. 데이터 타입의 이름도 대문자로 시작하고 데이터 타입의 밸류도 대문자로 시작을 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텀을 지정할 때는 소문자로 지정하죠. 그렇죠? 펑션을 지정할 때도 소문자로 해요. 그래서 요거는 빼고 이 부분 할 필요 없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리스트를 넣죠. 리스트 내에 Saturday라고 하는 value와 Sunday라고 하는 value 두 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type, day의 type은 무엇이냐 보면은 이거는 그냥 해보면 되겠죠. day, monday 같이 간단하게 해보자. 됐고 그 다음에 weekend도 넣었어요. 타이핑하기 귀찮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day의 타입이 무엇인지 볼까요? 아니네요. type day 그러면 day는 day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의 value라는 거예요. 밸류를 갖는다 이런 말이죠. 왜냐? day는 monday 됐으니까 day에 들어가 있는 밸류는 뭐냐니까 day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다. 그죠? day is a type of day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t에서 1 하면은 1은 type of number t 뭐 t 요 t는 integer라고 그랬죠? 1은 integer 타입이다 라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weekend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type 보면은 weekend 이거 리스트죠. 얘는 데이의 리스트이다. 재밌죠? 이게 왜 재밌느냐니까 해서 우리가 Jupiter 하면은 얘는 Jupiter는 캐릭터의 리스트이다. 그죠? Weekend는 데이의 리스트이다. 차이점이 정확하게 보이나요? 그죠? 캐릭터에 정의되어 있는 밸류들이 J, U, P, E, T, E, R 이런 거란 말이죠. A, B, C, D, F, G 그죠? Day에 정의되어 있는 밸류들이 Monday, Tuesday 이건 우리가 정의한 거죠, 그죠? 그런 뜻이죠. 이제 데이터 타입이 만들어지고 데이터 타입이 표시되는 방식 리스트죠? 이걸 Structured Data Typ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조적인 데이터 타입이란 말이죠. 리스트와 투플 리스트와 투플을 Structured Data Type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위크엔드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데이 한번 보자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피터 하고 인터를 치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은 컴퓨터가 하스케일이 우리가 입력한 것을 리더하고 이베리에이트하고 프로세스해서 보여주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데이도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데이 속에 뭘 넣었죠? 먼데이를 넣었잖아요. 그죠? 그럼 치면 먼데이가 딱 보일까요? 에러가 떴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no instance for show day 그죠? arising from a use of a print 했는데 하스케일이 우리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는 print로서 보여주는 거죠? REPL 세 번째가 print잖아요. 그죠? 하스케일이 print를 쓰기 위해서는 뭘 써야 되느냐니까 show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써요. show라고 하는 오퍼레이터가 어떤 거였죠? 데이터 value를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게 쇼였잖아요. 기억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주피터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스트링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
글자가 잘 희미하네. 우리가 1 하면 어떻게 되나요? 1 할 때는 하스켈 시스템이 1을 읽고 얘는 스트링이 아니잖아요. 스트링이 아니면은 프린트 화면에 프린트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하스켈 시스템은 1을 읽고 얘를 스트링으로 바꿔서 그런 다음에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보고 있는 건 스트링으로 바뀐 1을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우리 day라고 하는 것, 이 녀석은 어떻게 됐나요? 이 day라고 하는 것은 스트링으로 바꾸는 show라고 하는 오퍼레이트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L가 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 하면은 1이라고 하는 인티저는 더하기라고 하는 오퍼레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1 더하기 A 하면은 캐릭터 A 하면은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이 캐릭터 A는 더하기 1과 함께 더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단 말이죠. 1 역시도 캐릭터와 함께 더할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만 데이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든 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데이라고 정의했었잖아요. 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왜냐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아무것도 안 알려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알려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알려주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보면은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앞으로 이 데이터 타입 있잖아요. 우리가 정의한 요 데이터 밸류들 얘들이 할 수 있는 건 뭘 하느냐니까 밑에 요것도 다 빼줘야겠군요. 이렇게 해주면은 deriving이라는 단어가 있죠. deriving 있고 enum eq ord read show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 다섯 개의 가 제공하는 어떤 오퍼레이션들을 얘들은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들은 얘 다섯 개, 이남과 EQ와 ORD와 리드와 쇼 얘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얘들이 제공하는 기능들을 앞으로 이용해서 얘들끼리 먼데이와 투즈데이가 서로 뭐 대화를 하고 서로 게임도 하고 뭐 Tuesday와 Wednesday가 서로 대화를 하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쇼입니다. 쇼가 뭐냐니까 얘네들은 화면에 하스켈 시스템이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볼까요? 이제 다시 day equal Monday 넣고 그죠? day 뭐가 들어있느냐 보자 그러니까 Monday가 딱 나타나죠. 이거 왜냐니까 쇼를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쇼가 이 화면에 보이는 기능, 그죠? 이 텀 속에 들어가 있는 밸류죠. 이 텀이 가리키는 밸류를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오퍼레이션을 제공하는 것이 쇼로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거 설명이 좀 길었어요. 됐습니다. 밑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쇼데이 해보고 또 데이 이꼴 튜즈데이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폴스가 뜹니다. 그럼 equal 이거는 어디서 가져왔느냐? equal 같다 다르다를 판단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 그걸 제공하는 것이 여기 있는 EQ입니다. 그죠? 다음에 day 속에 혹시 뭐가 들어있죠? Monday가 들어있죠? 얘가 Tuesday보다 작다 하니까 true가 뜨는 거예요. 크다 작다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order, ORD입니다. 그럼 큰지 Monday가 Tuesday보다 커요 큰지 작은지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정의할 때 왼쪽에 있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작다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티저 숫자 같은 경우는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 Monday 하고 점 두 개 똥똥 찍고 Friday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Monday와 Friday 사이에 있는 것들 Monday와 Friday 사이에 있는 것 Tuesday, Wednesday, Thursday가 함께 들어가서 이렇게 리턴 돼서 논다는 거죠.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죠? REPL에서 해보시면 됩니다. 그대로 직접 해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이것을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이 부분 없는 빠진 부분을 끼워 넣어라. 이걸 지원하는 것이 enumeration, 이남입니다. 이남 얘는 enumeration의 약자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빠졌죠. read는 좀 복잡해요.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
리듬만 따로 가지고 우리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제 밸류와 오퍼레이션이 어떻게 데이터 타입, 하나의 데이터 타입에서 서로 뭉쳐져서 서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이 왔을 거예요. 충분히 여기 있는 것들은 직접 한번 다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왜 되고 이걸 빼보고 한번 처음에는 이런 것 없이 이런 거 없이 해보세요. 쇼만 넣고 해보고 그런 다음에 하나를 넣어서 이놈을 넣기 전에 요것을 했을 때의 결과와 이놈을 딜라이빙 속에 넣은 뒤에 이렇게 했을 때의 결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다 요것을 그냥 제가 그냥 대충 이게 설명한다고 그러고 여러분도 아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제 터미널을 열어놓고 REPL 열어놓고 하나씩 다 두드려보고 뺐을 때는 어떻고 안 뺐을 때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해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데이터가 다 남아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 남아있으니까 이걸 빼고 빼놓는다 하더라도 이미 넣었던 것들을 하스켈 시스템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상태로 다시 돌아가려면 이걸 릴로드 해야 됩니다. 릴로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어디 갔나요? 릴로드 화면 버튼이 어디 갔나요? 아 여기 있군요. 왼쪽 새로운 화면을 화면 새로 고침이죠, 그죠? 화면 새로 고침을 통해서 이렇게 릴로드 하게 되면 이전에 있던 데이터가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깨끗한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는데 이걸 하기 전에 그러니까 요 이놈을 넣기 전에 한번 요걸 입력해보고 그죠? 그 에러 메시지를 보고 다음에 이놈을 넣고 난 뒤에 결과도 보고 서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 타입을 지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했고 그런 다음에 그럼 이런 데이터 타입이 실제 이미 하스켈에 다양한 데이터 타입들이 있잖아요. 그죠? 인터도 있고 뭐 플롯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죠.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 스스로 우리만의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야 되는가? 그죠? 그것도 궁금하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어지는 에피소드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